이게 또 저는 이번에 알았는데 쇠금자가 아니고 비당금자. 비당금자인 거. 아. 메트로타운 스카이트레인역을 이용하는 인구가 연간 890만 명. 여유로운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는 시설들이 있어서 생활 만족도가 아주 높은 그런 메트로타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이제 버나비의 다운타운. 그렇죠. 그렇죠. 안녕하세요. 버나비 1타 강사 리처드 리얼터 케빈 열태입니다. 오늘 이번 영상 타이틀이 좀 의미심장하죠, 케빈님? 맞습니다. 타이틀이 메트로타운 The Return of the King인데요. 네. 오늘은 이제 메트로타운 지역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면서 개발 계획. 네. 에 대해서 집중해서 일단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위키피디아에서 버나비에 예.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요. 이제 내용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메트로타운은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버나비의 남서방에 위치한 타운센터이다. 예스. 네. 버나비의 4개 공식 타운센터 중 하나이며 동시에 메트로 밴쿠버의 지역 타운센터 중 하나이다. 중요한 것은 버나비시의 중심 비즈니스 업무지구이다. 밑줄짝. 중심이란 말, 네, 바로 다운타운이라는 얘기죠. 버나비의 다운타운이라는 네. 네, 이름에 걸맞게 메트로타운 네. 같은 경우에는 버나비의 교통, 네. 그리고 비즈니스, 네. 그리고 공원, 네. 이제 중심인 거예요. 이게 다 합쳐지면은 바로 금상첨화. 이게 무슨 뜻이죠? 비단위에 꽃을 더했다. 예. 이게 또 저는 이번에 알았는데 쇠금자가 아니고 비단금자. 비단금자인 거. 아. 그만큼 이 세 가지. 사실 교통하고 비즈니스가 두 가지가 갖춰져 있는 곳은 인프라가 되는 곳은 많죠. 예. 근데 센트럴파크 같은 이런 대형 공원과 레저 시설이 같이 있는 곳은 사실 드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이제 버나비의 다운타운이라고 그렇죠. 그렇죠. 이제 시에서 네. 이제 명명을 한 거기 때문에.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럼 교통을 먼저 살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스카이트레인 자체 이제 엑스포 라인이고요. 네. 메트로타운역 그리고 페르슨역 두 개의 역이 있습니다. 이 역들은 이제 다운타운 워터프론트역까지 18분. 서리 센트럴 역까지 19분 소요되고 YVR 공항까지는 차로 30분이면은 네. 다 이동이 가능한 프라임 로케이션입니다. 그렇죠. 엑스포 라인이 좋은 게 네. 갈아타는 거 없이 한 방에 다운타운까지 갈 수 있다는 거. 네네. 그다음에 상권 한번 또 설명해 네. 주실까요? 상권은 긴 설명이 필요 없는 메트로폴리스 몰을 중심으로 크리스탈 몰, 올드 오차드 몰 등 최고의 상권이 몰려 있는 지역입니다. 네. 교통 상권뿐만 아니라 버나비의 자랑인 센트럴 파크에는 수영장, 테니스 피크볼, 골프 피칭 등 여유로운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는 시설들이 있어서 생활 만족도가 아주 높은 그런 메트로타운입니다. 또한 차로 5, 6분 거리에 본설 파크에 위치한 렉센터에는 수영 및 아쿠아핏, 요가 핏니스, 그리고 칼디오, 짐, 라켓 스포츠 등 다양한 스포츠 시설을 이제 저희가 즐길 수 있으면서 네. 또 제가 추가적으로 조사한 거에 따르면 메트로타운 지역에는 은퇴하신 분들이 또 많이 찾기도 그렇죠.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스페셜 프로그램으로 2023년에 계획되어 있는 것만 해도 아트 뮤직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이제 버스 트립이 또 준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스탠리 네. 파크, 그다음에 샤벌튼 와이너리, 뭐 칠리왁 튤립 페스티벌, 그다음에 밴쿠버 아트 갤러리 투어 등 네. 55세 이상의 아, 네. 중장년층 분들을 위해서 좋네요. 이런 프로그램들이 또 있습니다. 네, 네, 좋네요. 그리고 제가 네. 그 교통에 대해서 좀 더 조사를 좀 해봤는데요. 유동 인구에 대해서 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2019년에 발표된 트랜슬링크 자료에 따르면 네. 메트로타운 스카이트레인역을 이용하는 인구가 연간 890만 명, 연간 1,300만 명이 이용하는 워터프론트 다운타운의 중심 그 바로 뒤가 메트로타운역입니다. 아 예. 네. 그리고 또 페르슨역은 160만 명의 유동 인구가 있어서 그 두 역을 합치면 1,000만 명이 넘어요. 연간 이용하는 인구가 명실상부. 네, 유동 인구가 엄청나게 많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그러면은 킹스웨이를 따라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네. 이제 네. 개발이 이루어질 재개발 계획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맵을 띄워보겠습니다. 네. 네, 잘 아시는 것처럼 킹스웨이는 뉴웨스트민스터와 네, 밴쿠버를 잇는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도로인데요. 특히 버나비 메트로타운 지역의 킹스웨이 주변 지역은 상권이 아주 발달되어 있고 최근 들어서 또 여러 대형 개발사들이 주상 복합 빌딩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남쪽에 한 블럭 떨어진 센트럴 블루보드는 메트로타운 스카이트레인역과 패터슨 스카이트레인역을 중심으로 활발한 또 재개발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메트로타운십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맵 여기가 이제 메트로타운십이죠. 그렇죠. 그 중에서도 추가해서 센트럴파크 중심으로 센트럴파크 이스트 지역
네네네. 요렇게. 네네. 네. 그리고 메트로 다운타운 지역. 요 상권이 요렇게, 요렇게 콘코드 개발사가 이제 하고 있는. 네. 네, 요 지역까지 해서. 현재 요 지역이 가장 액티브하게 지금 개발 계획이 잡혀 있고. 네네. 개발 중에 있는. 네네. 지역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일단 페르슨역 주변에 있는 프로젝트들 또 개발 계획들을 이제 먼저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페르슨역과 또 킹스웨이 또 주변에 개발 계획이 예정되어 있는 프로젝트들을 저희가 몇 가지만. 네. 엄선해서 지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여기 페르슨역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 바로 앞에 보면은 요. 네. 건물이 여기 있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여기 이제 올리브 에비뉴 주소지는 이제 5900 올리브 에비뉴인데요. 네, 여기 같은 경우에 지금 폴리곤 개발사에서 곧 분양을 시작할 예정이에요. 이제 프로젝트 같은 경우 이제 펄라라고 해서 이 38층에 339유닛. 네. 이제 올라올 예정이고요. 지금 여기가 다 좋은 개발사들이 이제 들어오거든요. 네, 네. 그래서 요거 이쪽 라인 얘기한 제임스 스트리트 요 건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개발 계획이 없죠. 현재는. 지금 아직은 없죠. 네, 네. 네. 그리고 요 위에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폴리곤 개발사에서 지금 여기도 땅을 사놓은 상태고. 그렇죠. 개발 계획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주소지가 어떻게 되죠? 주소지는 5868 올리브 에비뉴. 그리고 프로젝트 이름도 일단. 네, 오닉스인데요. 오닉스라고. 네. 하는데. 네. 건물 렌더링을 보니까 펄라하고 똑같이 생겼습니다. 거의 쌍둥이 빌딩. 겉에 색깔만 다르더라고요. 색깔만. 네. 반대로 해가지고. 네, 딱 멀리서 보면 쌍둥이 빌딩으로 보이게끔 그렇게 디자인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분양이 끝난 지역이에요. 2년 전에 재작년에 했던 보사의 센트럴 파크 그리고 올리브 에비뉴를 기점으로. 네. 약간 북서쪽에도 땅이 있더라고요. 그죠? 아, 올리브 에비뉴 서쪽 지역인데. 예. 지금 주소는 이제 5895 아, 마이크 에비뉴로 되어 있는데요. 네. 지금 보이시는 요 자리입니다. 여기는 지금 콘코드 개발사가 42층 하이라이즈를 또 지금 어플리케이션을 해놓은 상태예요. 아하. 그래서 여기도 재개발이 될 예정입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이쪽엔 정말. 네. 최고의 개발사들만 이제. 네, 들어오고. 그런 것 같아요. 네, 요 지역 같은 경우에는 프로젝트 명은 아직 나오진 않았고요. 가제로 되어 있어요. 아, 네. 가제목으로는 6031 윌슨 에비뉴고. 네. 네, 주소대로 6031 윌슨 스트리트, 6031 윌슨 에비뉴. 에비뉴. 네. 들어올 예정이고요. 행정구역상 여기도 이제 센트럴 파크 디스트릭이고 52층 콘크리트 하이라이즈. 네. 빌딩이 이제 들어올 예정입니다. 어, 네. 여기는 이제 끝났죠. 네, 네, 누보, 네, 누보. 네, 작년에. 네, 네. 여기 보시면은 앤덤, 보사, 네, 폴리곤, 콘코드. 전부 다, 다 대형 개발사들이. 네. 이 지역이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얘기겠죠? 맞습니다. 네, 네, 네. 마지막으로 이제 개발사들 제일. 네. 최고의 개발사들이 들어오는 거 말씀드렸고 이제 앞에 분양을 앞두고 있는 펄라. 네.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지도상으로만 봐도 남서 방향, 서쪽 방향으로는 센트럴 파크 뷰가. 네. 네. 정말 기가 막힐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대형 탑티어 개발사들이 들어가 있는 이유가 정말 이 센트럴 파크를 그 누릴 수 있는, 이용할 수 있는 그 지리적인 이유 때문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맞습니다. 네네네. 그럼 이제 저희 킹스웨이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킹스웨이 지금 선상에 메트로타운, 메트로폴리스 몰 건너편에 보시면 지금 여기 부지가 지금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예. 생겼는데 여기는 앤덤의 시리즌이라고 하는 66층짜리. 예. 네, 엄청 높은 하이라이즈 빌딩이 지금 주상복합으로 들어올 예정인데요. 네네. 뷰가 아마 기가 막힐 것 같습니다. 그렇죠. 북쪽, 이쪽은 센트럴 파크 뷰를. 네, 이제 포커스를 한다고. 네네. 하면은 여기 이제 건물이 올라가면 사실 북동쪽으로는. 네. 디어레이크. 그렇죠. 그리고 북서쪽, 서쪽 방향으로 해서는 다운타운 뷰까지 이제 다 나오는 거죠. 이게 66층이기 때문에 이게 앞에 지금 건물들이 있어도 어느 정도 층수만 올라간다 그러면. 네, 조망권은 충분히 확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 재작년부터 계속 진행되어 왔던 콘코드 메트로타운 같은 경우에 지금 페이스 1 공사가 시작됐죠. 공양이 시작됐어요. 땅 팠어요 지금. 예, 예, 공사 시작되었고 요 위치가 이제 페이스 2 자리인데 요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얘기는 중에 있어요. 네, 당장은 아니지만. 할지. 예. 네네. 일단 페이스 1에 있는 잔여 물량 유닛들이 있는 거를 이제. 네. 분양을 하고. 아, 그다음에 이제 페이스 2로 이제 넘어가서. 네. 전체적인 또 재개발이 쇼핑센터와 함께 이쪽 지역도. 그렇죠. 재개발이 이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마무리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색깔들이 지금 들어가 있는 지역들은 개발이 진행 중이거나 아니면 개발이 또 완료된 지역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약간 펜딩된 지역도 있어서 지금 전체적으로 보시면 개발이 엄청나게 많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죠. 그렇죠. 네. 들어와 있는 건물들 말고는 지금 3분의 2 정도가 다. 네. 그렇죠. 진행 중 또는. 네. 이제 앞으로 할 예정인 것들이죠. 그래서 저희가 타이틀을. 네. 메트로타운 왕의 귀환으로
잡은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부동산 개발 계획만 말씀드리기보다는 네. 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시에서 이제 관리하고 있는 네, 중요하죠. 중요한 것도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아까 그 55세 이상의 분들도 이용하실 수 있는 버스 트립도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 그게 바로 이게 본솔 파크랑 네. 여기가 이제 본솔 레크레이션 네. 센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문화 시설 여기도 규모가 시설. 상당해요. 그죠? 굉장히 큽니다. 네, 네. 다 즐길 수 있는 데가 여기 있고 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가 이제 퍼블릭 라이브러리가 여기 있습니다. 네네네네. 그래서 크리스탈몰 바로 앞에 네. 퍼블릭 라이브러리랑 저희 즐길 수 있는 커뮤니티 센터가 있기 때문에 네. 여기서도 문화 시설을 즐길 수가 있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거대한 센트럴 파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시면은 메이우드 파크가 있는데요. 네, 그렇죠. 네. 메이우드 파크 앞에 요 땅 같은 경우에도 시에서 이제 매입을 해서 네, 공원으로 확장으로 아, 하기 네네네네네. 때문에 네네네. 요 이제 주거 단지 안에서도 또 뭐 즐길 수 있는 공원들이 네. 또 많이 있어서 갈수록 너무 좋아지네요. 메트로 타운이. 맞습니다. 삼박자가 아까 말씀드렸던 삼박자가 네. 잘 맞는 네네네. 그런 이제 타운십으로 좀 더 네. 이제 변모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지금까지 메트로 타운의 교통, 상권, 그리고 향후 개발 계획 등을 보여드리면서 왜 메트로 타운이 버나비의 다운 타운인지를 설명드렸습니다. 메트로 타운 이제 다시 용트림을 하려고 합니다. 7년, 10년 미래를 보시고 현 시점에서 메트로타운에 입성하시는 것도 저희가 추천드릴 만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항상 저희와 같은 부동산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신중하게 결정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화려하게 귀환하게 될 메트로타운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버나비 1타 강사 케빈 리얼터 리처드 리얼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